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전격 회동했는데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소재영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가 사퇴하고 당을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회동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사퇴나 비대위 수용하기를 어렵다고 말하며 박상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남 뒤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 의사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달라며 신당 창당을 재차 만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분당 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들어보죠.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이틀 뒤인 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로 국민의힘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횡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일단 비대위원 인선도 마무리됐고 당직 인선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설화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은 지난 10월 했던 노인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민 위원도 공식석상에서 사과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한노인회 측에 직접 전화해 사과했지만 대한노인회 측은 여전히 민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민 위원이 일제 식민 사관을 옹호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는데 이를 두고선 당 차원에서 반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건 민 위원뿐만 아닙니다. 박은식 비대위원도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이 남성에 있다며 저출산 정책 전환을 촉구한 과거 발언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